이야, 예, 정갈하네요. 예. 아주 깔끔한. 진짜, 와. 그렇게 먹으면 돼요? 그냥 샌드위치 드시고요. 네. 수분 원하실 때 한 숟갈씩. 오, 샌드위치 먼저 먹고. 자. 진짜. 내가, 예. 내가 볼 때 쉽지도 않은 것 같은데, 맛있어. 딱 친주가. 친주 넣자마자. 야, 이거 17살 소녀 모습이 그대로 네. 나오네요. 자, 원하는 맛인지 궁금하네요. 네네네. 네. 궁금하네요. 네네네. 네, 네, 네. 네, 신났어요. 야, 맞아, 얘기해요. 오, 네. 아, 성공적인 것 같은데요. 네네. 자, 습에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습이 국물이 걸쭉해요. 이게 원래 멕시코 같은 데 가면 습 자체가 식사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무거워야 되고, 무거워야 되고. 아, 좀 더. 맛이 어떻습니까? 맛이 어때요? 아, 진짜 그 멕시칸 음식 그대로인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제가 멕시코 음식도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네네. 진짜 맛있다. 네네. 어떤 맛인지? 토마토 수프에 약간의 매콤함이 더해진데 새콤함도 있고 달콤함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조금 더 달짝지근한 맛있는 멕시코 부대찌개 같아요. 멕시코 부대찌개? 네. 멕시코 부대찌개. 너무 맛있어요. 와, 진짜 이거 먹다가 이거 하나 먹으면 싹 내려가요. 아, 잘 어울리는군요. 네, 너무 잘 어울려요. 아, 궁합이 맞네. 어떡하니, 진짜. 예, 어떡하냐? 어떡하니, 진짜. 한 입만 더. 예. 또 먹으면 되지, 어떡하니. 아우, 잘 먹는다. 오. 아, 진짜 좋아하나 봐요. 좋아하나 보다. 그러니까요. 이제 한참 또 네. 많이 먹을 나이고. 헤비합니까? 응, 진짜 헤비해요. 헤비해요? 이게 진짜 헤비해요, 국물이. 아, 국물이, 국물이. 국물이 헤비합니다. 자, 위에 갑자기 들어갈 수 있으니까 살며시 네. 조금씩 조금씩 살짝살짝 살짝살짝 조금씩 늘리면서 그렇죠. 와, 진짜 아, 샌드위치보다 국물이 더 좋아요? 네. 근데 이거는 치즈가 진짜 많이 들어간 캐나다 갔을 때 한두 번 먹어봤던 그런 제대로 된 마카로니 치즈 같은데 요거는 진짜 제가 한국에서는 쉽게 먹어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맛있어요, 국물이. 그렇지, 한국에서 못 먹어본 너무 맛있다. 아, 한참. 야, 끊임없이 먹습니다. 다 먹어줘도 천천히 다 먹어도 돼요. 아, 그러면 크게 한 입. 크게 한 입 먹고, 예, 마지막으로. 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김풍장으로 넘어가자. 대부분 이렇게 끝부터 네. 먹는데 가운데부터 먹네요. 그러니까. 네. 가운데가 맛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빵은 아. 또 가운데. 아, 나는 끝에 먹고 가운데 아꼈다가 그거 한 번에 싹 먹거든요. 아, 맛있는 부위는. 뭐, 예. 빵 껍질을 싫어. 진짜 많아요, 하지만. 오. 원없이 먹네요. 이게 적당히 드세요. 네네. 이거 좀. 오, 네. 이게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그동안 또 다이어트 하느라 고생 많이 했는데.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 너만을 기다려온 나야 나, 나야 나. 네 맘을 훔칠 사람 나야 나. 일단은 저 밑에 치즈 소스가 이렇게 깔려있거든요. 그거를 네네. 그 같이 찍어서 그 위에 있는 반죽과 같이 찍어서 드시면 되고요. 좋은 위에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드셔도 되고 그리고 저희 핫도그 저 고기랑 속에 심지 자, 치즈 듬뿍! 오! 아이고, 아, 또 야, 핫도그 사이즈 헤비합니다. 예. 헤비급입니다. 도끼를 방망이 같네요. 네, 네. 은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안에 심지 조심하세요, 심지. 아, 심지요? 네, 네. 자, 뭔가 있지. 자, 한 입 크게 먹겠습니다. 뜨거워. 조심. 천천히. 홀딱 까지는데, 한 입. 오! 배꼽 다시 먹어. 그래,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입까지 다 까지. 이거 있나요? 자, 일단 음미를 해봅니다. 이게 무슨 맛인지 도대체. 일단 고기에서는 아까 제가 썼던 향신료 맛이 되게 많이 나요. 네, 아까 갈았으니까. 네. 일단 그거만 먹었어요. 아, 일단 그거. 아, 고기만 고기만 들어갔네. 그걸 이제 빵이랑 같이 이렇게 두루두루 드시면 됩니다. 네네. 야, 이거 뭐 지금 이거 자 빵이랑 같이 먹습니다. 아, 아래 또 호일 나오네요. 아, 아래 또 호일 나오네요.
아, 이거 심지니까 심지. 이 빵 안에 제가 옥수수 넣으셨죠? 네. 치즈도 찍고. 네, 아무튼. 사과잼도 얹고. 아, 제발. 제발 좀 맛있어라 제발. 아, 근데 치즈 뭐 일품입니다. 네네. 일단 헤비하긴 해요. 엄청 헤비하긴 해요. 네. 엄청 헤비하네요. 그 이거 뭐 약간 저 무슨 어디 비빔밥 같은 느낌도 좀 있고. 아니 뭐 참고 일부러 안 드셔도 돼요. 맛있어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민 씨가 계속 먹으면 다른 맛이 있겠지 하면서 네. 먹었는데 무슨 맛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걸 얘기해 줘야 됩니다. 시청자분들이 좀 알 수 있게끔 어떤 맛이에요? 고기는 이제 제 향 고기만 먹으면 맛있어요. 향신료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또 사과잼은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네. 아, 이 음식이랑 사과잼이 안 어울려요? 사과잼이 포인트가 되게 너무 어려워요, 설명하기가. 이건 다들 집에서 한번 해보셔야 알 것 같은데 따로따로 먹으면 맛있는데 네. 같이 먹으면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스모크에는 어떻게 먹어요? 일단은 퀘사디앙을 먼저 드신 다음에요. 네. 입안에 좀 리치함이 남아있을 때 딱 드시면 클리어 되면서 네네. 약간 또 행복해진 느낌 드실 수 있어요. 퀘사디아를 먼저. 아, 좋아요, 좋아요. 아, 너무 좋다. 네네. 오. 피타 케밥이네. 예, 예. 뭐가 많이 나오네요. 네. 예, 예. 네네. 맛있어요? 우와. 네네. 우와. 와,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이거? 진짜 이거? 맛있어요. 요거트가 되게 살아나요. 되게 맛있어요. 요거트 크림 때문에 되게 뭔가 맛이 확 사는 느낌이에요. 그 엄마가 만든 거예요? 네? 엄마가 만든 거예요? 그러게요. 예. 아, 너무 맛있어요. 예. 왜 이러지? 아, 요거트가 큰목하는구나. 네. 안에 야채들이 양배추랑 양파랑 너무 잘 씹혀서 그 맛도 너무 맛있어요. 양고기 맛 느껴집니까, 양고기 맛? 아, 양고기 너무 맛있어요. 양고기 너무 느껴져요. 어때요? 향은 좀 나요? 네. 좀 나서. 딱 좋아요? 네. 자, 이거 멕시칸 요리입니다. 네. 멕시코 방식으로 양고기. 야, 그동안 이렇게 못 먹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좋아하실까? 너무 맛있어요. 양고기가, 예. 자꾸 생각이 날까요? 네, 너무 자꾸 생각. 자꾸 네네네. 네. 아, 너무 맛있어. 저 저거. 이탈리아만 먹어봐야죠. 네. 오. 야, 저게 저렇게 스테이크처럼 나오네. 어떤 맛일지 궁금합니다. 맛이 어떤 맛입니까? 이 페스토가 수박을 뭔가 싹 감싸면서 수박이 따뜻한데 따뜻하니까 더 단 것 같아요. 네. 또 아삭아삭하지 않고 이렇게 물렁물렁 이렇게 하니까 네. 더 맛있으면서 이게 또 크림치즈가 위에 또 한 번 또 걸쭉하게 또 감싸줘요. 네. 그래서 한번 드셔보세요. 아, 와, 진짜 그 조화가 잘 맞아요? 네, 페스토 올린 게 진짜 잘 올리신 것 같아요, 페스토가. 페스토는 이거 아빠가 만든 거 아니에요? 아빠가 만든 거. 네. 네. 엄마, 아빠의 합작. 네네. 네. 너무 맛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 또 양고기 한번 더 먹어보네요. 양고기 좀 질기진 않나요?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오. 아, 요거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언뜻 그냥 비주얼로는 그냥 심플해 보이는데. 네네. Simple is best. 아, simple is best. 네. 그렇죠. 아, 미쳤다, 이거 진짜. 예, 예. 또 맛도 안 보고 미쳤다예요, 지금. 이거 찍어 먹어야 되겠죠? 네, 찍었어. 그리고 찍어 먹어야 되겠죠? 목소리가 굉장히 하이톤이 됐어요. 네. 약간 또 뼈가 좀 있긴 있어야 돼요. 아, 그럼, 그쵸. 그럼. 뼈가 있을 때 뜯어 먹는 거.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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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자, 양고기 살짝 튀겨서 손 빨린다. 부드러워 보인다.
이상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어떻게 하면 저러. 와, 이거 와, 이거 너무 맛있어요. 소스. 와. 소스가. 와. 양은요? 양은 그 특유향 좀 있어요? 양도 너무 맛있어요. 네, 향도 있는데 네. 또 부드럽고 싹 발리는데 또 위에가 바삭바삭해요. 네네. 처음 먹어보는 식의 양이에요. 아, 처음 먹어보는 식의 양이에요? 네. 집에서 많이 해보고 봤다면서요? 근데 누가 이렇게 튀겨먹을 생각했을까요? 진짜 부끄만 했는데? 네. 너무 맛있다. 내가 저 소스가 한몫 한다고 네. 했잖아. 아, 예. 소스 잘 어울려요? 네. 예. 소스가 진짜 그냥 퍼먹고 싶어요. 부드러워요? 소스 왜 이렇게 맛있지? 어머니가 만드신 건데. 그러니까. 그 기본 베이스는 요거트 베이스는. 많이 들어간 건데. 여기에 향신료도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예, 딜. 딜하고 요거트 사랑해요. 그리고 소스 안에 또 마늘 엄청 많아요. 생마늘. 근데 마늘 진짜 좋아해요. 그렇군요. 뭐 좀 아쉬운 거 없어요? 아쉬운 거 좀 이래가지고 좀 그냥 불편하다라든가 좀 부담스럽다. 아니요, 아니요. 일단 양이 너무 좋아요. 양의 양이. 아, 양의 양이. 푸짐하다. 네. 푸짐해서 네. 그렇죠. 두 번째 뜯습니다. 양갈비. 이야, 잘 먹네요. 어우, 잘 뜯는다. 쏙 빠지네, 저게. 뚝 떨어지니까. 그냥 옆에서 봐도, 아, 이게 굉장히 부드럽구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야, 이것도 순간적으로 또 우리 이재훈 셰프 표정 어두워지고. 아까까지 승리를 확신했었는데. 네네. 잠깐 사이에. 아, 근데 또 수박 진짜 맛있어요. 자, 이거 뭐. 잘 먹어보고 평가해야 됩니다. 야, 진짜 맛있다. 아이다. 지금이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아, 소스가 맛있다. 어떻게 참았어? 다이어트 어떻게 해? 그러니까 꿈을 꾼대잖아요. 드셔보세요. 이거 소스랑 같이 먹어야 되는 건가요? 소스 같이 이렇게 섞어먹어요. 네. 소스랑 같이? 네. 진짜 맛있어. 와, 이거 맛있습니다. 소미 씨는 어때요, 맛이? 아, 진짜 맛있어요. 오징어도 맛있는데 그 위에 그 튀김이 너무 맛있게 되어 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한식 선생님 짱. 아, 한식 선생님 짱. 네. 진짜 맛있어. 네네.